가자, 망고야. 망고, 망고. 어디 가시네요? 먹었으면 또 운동을 해야 되고. 야, 우리 일일 일산책, 어떤 날은 이산책. 네 번째 건강 비결, 꾸준한 산책. 제 덕에 제가 운동을 해요. 맞아요. 안 그러면 집에서 뭉개고 있죠. 랄랄랄라. 자, 빨리빨리 걷자, 빨리빨리. 어, 뛰어요. 예, 네, 얘가 걷다가 뛰다가 맞아. 쉬었다가 오, 걷다 뛰다 쉬다가 쫓아다니고 바빠요. 잘 뛰다 잘 뛰어. 이게 몸에 좋잖아요. 맞아요. 그 그런 거 모르고 제 보조 맞추다가 심장이 팍 또 뛰었다가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얘 보조에 맞췄더니 그때 방송에서 어느 선생님이 이게 인터벌 운동인가 그래서 강도를 세게 했다가 뭐 약하게 해줬다 이래야 심장이 좀 뛰었다가 또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살을 좀 빼야 되니까. 아 지쳤어요? 집안에 계시는 것보다는 일단 나와서 햇빛 보고 저렇게 단풍 지는 거 보니까 하늘도 보니까 좋잖아요. 암을 겪으셨다거나 아니면 암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저랑 나눴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